네, 그래서 재우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사과하고 사과. 그 사과에 대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괜찮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나오는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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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다, 있다. Are. Are. 오케이. 그 다음에 No. No. 그 다음 Sorry. Sorry, S. Sorry. 그렇죠, Sorry. 다른 거, 그거 선생님이 인칭 대명사 하라는 거 공부했어요, 태원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Not. Not. N-O-T. 그렇죠. 그 다음 You. You. Y-O-U. 좋고요. 자, 그럼 얘들이 이제 문장에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sorry. 그렇죠. I am sorry. 줄여서 I'm Sorry. sorry. I'm sorry. 사과하는 거죠. I'm sorry. 자, 선생님이 뭐 이제 재우한테 좀 알려줘야 돼. 뭘 알려줄 거냐? Sorry의 뜻이 뭐였더라? 미안한. 그럼 이런 뜻의 단어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 단어도 종류가 있어요. 단어의 종류를 C라고 하는데요. 무슨 무슨 C라고 하는데요. 얘는 무슨 C냐면 얘는 어떤 C예요. 어떤 C. 왜 어떤 씨라고 하냐? 어떤 사람? 미안한 사람. 오케이. 어떤 씨에는 다른 종류가 뭐가 있냐?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진 말도 어떤 씨예요. 어떤 사람? 어떤 행복한 사람? 슬픈 이런 말도 어떤 씨예요. 영어로는 sad인데요.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슬픈 사람, 행복한 사람, 미안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말들을 모아놓고 어떤 미안한,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이라고 하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 자, 여기에 I'm이 I am의 줄임말이라고 했고요. 얘를 보고 재우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비동사라 했어요. 비동사. 비동사는 am, is, are 세 녀석이 있어요. 모습이 원래는 be였는데 B가 I를 만나면 B, I, B가 아니고 I, M이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is는 he, she, it과 함께 써요. He is, she is, it is 이런 거 학교에서 봤죠? 그 다음에 are는 you, we, 뭐 they 이런 거랑 거기에 they 이런 거랑 같이 써요.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쓰는데 얘들의 뜻은 뭐냐? be 동사의 뜻은 이제 am, is, are의 뜻이 이다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시 저기 지금 어떤 시조 얘가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시로 바뀌냐? 하다 시로 바뀌는 거예요. 미안 한이 아니고 미안 하다가 됐죠. 나는 미안하다. 그래서 어떤 시 앞에 am, is, are가 있으면 어떤이란 말이 어떻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sorry. I'm sorry. 그럼 나는 행복하다는 뭘까? I'm happy. 그렇죠. 나는 슬프다는. I'm sad. 그렇죠. 그래서 I'm sorry가 나는 미안하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사과했죠. 사과했으니까 사과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아니 안 괜찮아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That's okay. That's okay 해도 되고 It's okay 해도 되겠죠. It's okay. It's okay. Okay의 뜻은 뭘까요? 괜찮아. 아,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 괜찮은이에요. 괜찮은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시? 괜찮은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됐다? 어떤 괜찮으니 어떻다? 괜찮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뭐 친구 발을 모르고 실수로 밟았어. 그러면 재우가 친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I'm sorry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뭐라고 답할 수 있다? It's okay. It's okay.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또 사과할 것 같아요. 저 Are 기억이 you okay? 그렇죠. 기억났네요.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오케이. 자, Are you okay 하고 You are okay 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You are oka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You are okay. Okay의 뜻은?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아, 괜찮은. 어떤 식으로? 어?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쓰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하다시가 된다고요? 어떻다? 괜찮다가 되겠죠? 네. 그럼 you are okay의 뜻은 뭐겠어요? you가 무슨 뜻이었어요? 너. 그럼 you are okay의 뜻은 뭐겠어요?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니입니까? 그럼 are you okay는 뭐예요? you are okay의 뜻은? you are okay의 뜻은 뭐? 나는 괜찮니. 너는 괜찮다. 괜찮다.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는 말. You are okay가 묻는 말입니까? 너는 괜찮다가 묻는 말이에요? 아니요. You are okay는 그냥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Okay. You are okay는 마침표예요? 물음표예요? You are okay의 뜻이 이거라며. 네. 그럼 이거 끝에 마침표 붙일까? 물음표 붙일까? 물음표. 너는 괜찮다? 이릅니까? 아, 좀. You are okay는 묻지 않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You are가 묻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네.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 Are you로 바꾸면 뭐 하는 느낌 들어? 뭔지. 그래서 Are you okay는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고요. You are okay는 너는 괜찮다 라고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are you를 했는지 이해하란 말이에요. 왜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했는가? 오케이. 묻는 말이니까 are you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am. Yes, I am. 이랬겠죠. 앞에서 방금 전에 뭐라고 친구가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 방금 뭐라 그래? Are you okay? 너 괜찮니? 했으니까 괜찮을까? Yes, I am okay. 이 무슨 동사라고? 비동사. 비동사. 이거 무슨 뜻이라고? 괜찮은.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 Yes, are you okay? Yes, I am okay. 너 괜찮니? 그래 나는 괜찮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는 괜찮니?는 뭔데? 너는 괜찮니?는 뭔데?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는 뭐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왜 끝을 올립니까? You are okay 해야죠. 너는 괜찮다? 이릅니까? 너는 괜찮다? 이릅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니? You are okay.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넌 괜찮다.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너 괜찮다. You are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안 괜찮대요. No, I'm not. No, I'm not인데 I'm no not이라고 써놨네요, 시험지에. No, I'm not이죠. No, I'm not. 오케이, 방금 전에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었는데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No, I'm not. No, I'm not. 그럼 뒤에 No, I'm not. 비동사. No, I'm not. Okay.
오케이, 난 괜찮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학교에서 이런 거 다 배웠지 않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전문보다. 저 차례예요? 응? 예. 안녕히 가세요.